여기다 놓으면 안 돼? 나 여기 사이에 있고.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저 모르겠대요. 일단 저희가 주문한 양만 따져도 4, 50만 샷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데모 시절 때부터 하자면 아예 넘쳐버리고. 이게 다 다른 사람들? 그럼요. 다른 사람들 거고요. 요거 하나당 600샷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팁을 개봉해서 꽂아서 600샷 있는 거 확인해드리고 끝나고도 600샷 다 쓴 거 확인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이제 올리지오 장비 자체가 들여왔을 때 6개월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번 시술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해서 이제 저도 안내를 그렇게 드렸는데 3개월 남짓 가는 것 같거든요. 소망만. 네, 근데 저도 올리지오를 처음에는 안내를 6개월 간격을 했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6개월 가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셰프로 시술을 몇 번 하고 보니까 초반에는 6개월 못 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안내하기를 제가 느낀 그대로 초반에 한 두세 번 정도는 3개월 안쪽으로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두세 번 정도를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올리지오 언제 했지? 라고 느낄 정도쯤에 봤더니 시술 한 지 6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낀 이후부터는 1년은 가기 힘들고 6개월 주기로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세 번 내지는 세네 번 정도가 2, 3개월 주기로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는 300샷 진행하지 않고 600샷만 눈가 이하로. 사실 저는 1200샷 해요. 처음에 300샷도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도 해보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해보고 시어머니, 저희 친정어머니 포함해서 이제 좀 다양한 연령대에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효과가 보이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고 그렇게 이제 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같은 사람한테 했을 때 300샷 했을 때랑 600샷 했을 때 효과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아예 300샷은 하지도 않아요. 저희가 초반에는 스킨 보톡스랑 이런 보톡스 시술들을 같은 날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인모드는 그렇진 않은데 올리지오를 정말 집중적으로 진행한 쪽에 보톡스를 놨을 때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올리지오 하고 나서 보톡스 시술을 2, 3주 정도, 3, 4주 정도 띄고 진행하는 걸로 권장드리고 있고 특히나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올리지오를 먼저 하신 다음에 스킨 보톡스를 이후에 하시는 경우에는 한 달 있다 오셔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면 안 좋은 조합으로는 올리지오와 보톡스 관련된 시술 텀을 한 달 정도 띄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올리지오를 하고 난 다음에 필러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올리지오를 한번 붙여지고 나니까 필러 양이 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올리지오를 하고 나서 뭐 필러 모양이 어떻게 됐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50만 샷 정도를 무사고로 잘 진행을 해왔고 충분한 에너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시술할 때 도와드리거든요. 한쪽하고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효과가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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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